계세요. 여기가 맞나? 주소는 여기가 맞는데. 인기척이 없자 보이는 문 쪽으로 향하는데 살짝 열려있는 문을 조심스레 열어보는데 우와. 문 안쪽에는 어두컴컴한 좁은 길이 쭉 이어져 있었다. 계세요. 제작진의 외침에도 인기척은 들리지 않고 들어가도 되나? 땅속의 보석을 찾기 위해 일단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 춥네. 진짜 추워요. 뭐 하는 데야? 들어가 자세히 보니 마치 깊은 동굴처럼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여러 갈래길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도대체 무얼 하는 곳일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여기 맞나? 주소는 여기 맞는데. 어둡고 으스스한 분위기에 압도된 제작진.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까? 초긴장 상태인데. 그때. 뭔 소리야? 깊은 동굴에서 나는 수상한 소리. 뭐지? 누가 있나? 잔뜩 긴장한 가운데 다시 한번 소리가 나는 쪽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누구야?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혼비백산한 제작진. 뭐야 저거? 그때 모습을 드러내는 중년의 남자. 어디서 오셨어요? 아 예, 저희 청진호선에서 왔는데요. 혹시 땅속에 보석을 찾으러 왔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잘 찾아왔어요. 땅속 보석의 정체를 알려줄 정정원 씨. 선생님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는 땅속의 보석을 저장하는 토굴이에요. 이 토굴에 땅속의 보석을 저장한다? 그러고 보니 토굴 깊숙이 정체불명의 하얀 자루가 놓여져 있었는데 아까 그 자루는 뭐예요? 아 궁금하시죠? 따라와 보세요. 얼핏 봤던 하얀 자루의 정체를 알려주겠다는 그의 뒤를 따라가 보는데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요? 자루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긴장된 마음으로 자루를 조심히 열어보는데 그 정체는? 선생님 이거 생강 아니에요? 예 맞아요. 이거 땅속의 보석 생강이에요. 생강은 독특한 향과 매운맛이 특징인 대표적인 향신채소인데 생강이 땅속의 보석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강은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효과울 성분은 몸의 찬 기운을 없애는 역할을 해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각종 염증을 진정시켜주고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몸속 염증을 없애 각종 질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생강. 생강을 토굴에 보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토굴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1년 내내 섭씨 13도에서 17도 내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생강을 저장하기에 딱 좋은 온도가 이 토굴이에요. 온도에 민감한 생강을 저장하기 위해 완주의 많은 농가에서 만들어놨다는 생강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 역사가 오래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통째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왔는데 생강이 이 자체로 통째로 먹지 않나요? 아, 그거 잘 모르시네요. 이건 통째로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체가. 통째로 생강 먹는 법을 보여주겠다며 그가 이끈 곳은 바로 생강밭. 왜 밭으로 오신 거예요, 선생님? 생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통째로 먹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보통 채취한 뿌리만 볼 수 있었던 생강. 자, 제가 좋은 놈 하나 보여드릴게요. 잎부터 줄기까지 달려있는 생강의 모습은 조금 생소하긴 한데. 나온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생강의 모습은?
이거 이파리부터 줄기 뿌리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어요. 생강을 잎, 줄기, 뿌리까지 통째로 먹는다? 도대체 어떻게 먹는다는 것일까? 궁금해지는 찰나 뽑은 생강을 생으로 먹기 시작한다? 맛있네. 아버님, 이거 생으로 드시는 거예요? 뭘 놀래, 여기는 다 그렇게 먹어요. 생강이 달달하고 맛있고 다 생으로 잘 먹어요. 피디님도 한번 잡숴보실래요? 아, 생강을요? 네. 과연 갓수확한 생강의 맛은 어떨까? 오, 매워. 생강의 강력한 매운맛에 혼쭐난 제작진. 갓수확한 생강을 먹을 정도로 생강을 좋아하는 정종원 씨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은 한 10년 전에는 여기 뒤에가 혹이 있어가지고 그 육종암이 있었어요. 육종암은 지방, 근육, 신경, 림프관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을 연결하고 감싸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당시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의 마음고생도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하는데. 남편이 암 판정을 받으니까 식구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수술도 잘 됐고 또 건강을 찾아서 이렇게 일도 잘하고 하니까 식구들이 다 좋아라 하고 지금은 행복합니다. 10년 전 육종암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은 정종원 씨. 다시 건강을 되찾기까지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데. 제가 암 발병하고 나서 음식에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그 생강도 이렇게 통째로 먹고 그래서 그런가 지금은 완치된 것 같아요. 통째로 먹는 거에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니요, 통째로 먹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생으로 먹는 것이 생강을 통째로 먹는 방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강을 통째로 먹는다는 것일까? 아, 우리 지역에서는 버리는 거 없이 생강을 다 먹어요. 이 뿌리 이거 먹고 강수, 잎은 이거 먹고 이 생강 먹고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많이 먹는 뿌리 외에도 생강 줄기와 잎 그리고 생강 뿌리 옆에 길게 뻗은 잔뿌리 강수까지. 생강의 산지인 이곳에서는 버리는 것 없이 모두 먹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생강의 잔뿌리인 강수와 줄기까지 먹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일까? 생강의 잔뿌리 강수에는 우리가 흔히 먹는 생강 뿌리 못지않게 항산화 성분인 진저롤 성분이 풍부한데요. 또한 생강의 줄기에는 무기질과 필수 지방산, 폴리페놀 등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뿌리와 줄기를 함께 섭취하면 몸속 염증을 없애고 혈관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강의 줄기와 잔뿌리인 강수는 일반적으로 버려져 왔기 때문에 보기 힘든 식재료인데 생소한 이 식재료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 생강을 통째로 먹는 법을 알아내기 위해 찾은 부부의 집. 먼저 생강을 갖고 와 편으로 썰기 시작하는데. 어머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잠깐 기다리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는가 싶었는데 계속 붓는다? 기름 왜 이렇게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편 쓰는 생강을 다 볶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강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기름에 생강을 볶아 생강 기름을 만든다? 생강 향이 좋아서 저희들이 생강을 잘 볶아서 음식에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들어 씁니다. 기름을 가열하다가 생강을 넣어 타지 않도록 저어주는데. 2, 3분 잘 저어주셔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끓인 기름을 체에 부어 생강만 걸러내주면 생강향을 듬뿍 머금은 초간단 생강기름이 완성된다. 이 생강기름은 어떻게 활용할까? 고기나 또한 볶음 요리나
이런 곳에 넣고 생강이 필요할 때 생강 기름을 넣어주시면 풍미도 좋아지고 뒷굿이 참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름을 많이 씁니다. 생강향이 더해져 음식의 풍미를 살려주는 생강기름. 건강에도 괜찮은 것일까?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은 일정 온도 이상 가열하면 발암물질도 생성될 수 있는데 또 그대로 섭취하면 우리 몸속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는 생강 속 진저롤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기름을 생강기름으로 대체하면 혈관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째로 먹어 더 건강한 채소, 생강. 그 중에서도 생강뿌리 옆에 길게 뻗은 잔뿌리인 강수는 산채소만 먹기 때문에 그 요리법이 궁금해지는데. 강수는 생강을 캐면 흙이 많이 묻어서 뿌리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 껍질이 벗겨지도록 문질러서 한번 씻어주기만 하면 깨끗이 씻어주기만 하면 먹어요. 깨끗이 씻은 생강의 잔뿌리인 강수는 마치 도라지와 비슷한 모습인데 그 맛은 어떨까? 생강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뭔가 좀 개운한 맛인데요. 생강보다 매운맛과 향이 덜해 호불호가 없다는 강수. 과연 어떻게 먹을까? 우리 지역에서는 이 강수 김치를 많이 담아 먹었어요. 강수로 강수 김치를 담을 거예요. 생강의 잔뿌리 강수로 김치를 담근다? 이 김치를 담으려면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양파를 이렇게 쓰시고요. 썬 양파에 마늘, 액젓, 매실액, 고춧가루를 넣어준다. 양념은 일반 김치 담을 때 넣는 것처럼 똑같이 넣습니다. 양파에 양념이 고루 섞이도록 버무려 주더니 갑자기 자리를 뜨는 박영애 씨. 돌아온 그녀의 손에 정체불명의 바구니가 들려 있었는데. 어머니 지금 들고 오시는 게 뭐예요? 꼬치잎 삭힌 거예요. 아, 꼬치잎 삭힌 거요? 네. 김치 담그신다더니 그걸 왜 갖고 오는 거예요? 꼬치잎하고 강수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이제 같이 버무려 놓고 먹으면 괜찮아요. 만들어둔 김치 양념에 삭힌 고추잎과 깨끗이 씻어둔 강수를 넣고 잘 버무려주면 옛날부터 생강산지 완주만의 별미 강수 김치가 완성됐다. 강수와 고추잎이 어우러진 강수 김치. 그 맛은 어떨까? 생강향이 확 퍼지면서 씹는 맛도 있고 엄청 시원한 맛이 나고 되게 괜찮은데요? 그래서 밥도둑이라고 이걸 부르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생강의 잔뿌리인 강수와 삭힌 고추잎이 조화를 이룬 강수김치. 이제 남은 것은 생강줄기. 그 활용법은? 생강줄기 요리에 나선 그녀가 냉장고에서 꺼내온 것은 생선? 조기예요. 근데 강수를 넣고 조기 찌개를 끓일 거예요. 강수가 비린내 제거하는 데는 참 좋거든요. 먼저 냄비에 생선을 넣고 그 위에 강수를 올려준다. 고추장 한 숟갈. 고춧가루, 간장, 마늘, 설탕을 넣고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고. 이 양념장은 매운탕 반드시 하시면 됩니다. 만든 양념을 생선과 강수에 뿌려준 뒤 끓이기 시작하는데 보글보글 먹음직스럽게 완성돼가는 조기찌개. 그런데 생강줄기 활용법을 보여준다더니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생강줄기. 생강줄기는 안 쓰시나요? 우리가 먹기 전에 뿌려서 파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비린내를 잡는 그러한 생강줄기를 쓰는 거예요. 잘게 썬 생강줄기까지 넣고 살짝 더 끓여내면 조기의 비린내는 잡고 맛과 식감은 더 특별해진 조기찌개가 완성된다. 생강을 통째로 담은 정종훈 씨의 건강밥상. 그 맛은 어떨까?
강수하고 생강 이파리가 들어가지고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구만. 시원하네.